근데 일로 오랫동안 물이 흘러내리잖아. 그럼 이 안에서 벌건 녹이 나오기 시작해. 이 안에는 원래 이너왁스가 발라져 있어서 녹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너왁스가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 녹이 나는 거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즈 공방이고요. 이 추억의 스포티지. 이게 나 20대 때 나온 차거든요. 형님. 근데 이게 차주분이 이게 내가 듣기로는 이게 뭐 물려받은 차라면서요. 네. 예. 이렇게 사연이 있으면 차를 아무래도 좀 더 쓰게 되지. 자,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가 이렇게 될 때까지 쓰는 건 좀 아니거든요. 요런 거. 이게 쇼트가 나고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뭐 철거는 할 거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 차주분이 그 안드로이드를 사 오셨는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이거 대신 이 위에 올리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만태가 그렇지 않냐? 뭐야? 얼만큼 쓸 것인가? 이 차에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돼. 얼마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여기를 하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차의 시세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는 보통 나도 좀 권하고 싶진 않고 요 정도 하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를 달 거냐면 뭐 사실상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선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요런 스탠드형 안드로이드 요거 딱 대시보드 위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요거. 그리고 전원과 후방 카메라 요런 선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저희가 맨날 선 정리를 좀 잘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후방 카메라가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뒤로. 그렇다 보니 여기서 어떻게 선을 나갈 것인가? 지금처럼. 자, 요 자바라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 선이 나와야 된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말 길게 가지 말고 작업을 길게 갑시다. 작업도 길진 않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거 차주분, 저기 차 가족분한테 물려받은 거라 그랬어요? 네. 근데? 되게 깨끗하게 타셨네. 이 연식이 사실상 이렇게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할아버지가 타셔가지고. 아, 할아버지가. 네. 키로수도 짧겠다. 몇 키로 탔어요? 지금 12만. 12만? 연식 대비 굉장히 짧네. 이게 여러분, 이 스포티지가 그 당시 젊은이들, 그 당시 젊은이들이 내 나이거든. 만태가 대강. 뭐야 씨. 뭐야 이건. 몰라? 뭐냐? 왜 이렇게 돼 있냐? 카메라가 두 줄로 나와. 여기서 왜 두 줄로 쪼개 갖고 이거 하나인데 안 쓰는 선을 같이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걸 또 같은 상황이네. 안 쓰는 걸 정리하지 않고 또 추가로 했다. 아, 우리 맨날 겪는 일이죠. 예. 이런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뭔가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기존에 안 쓰는 걸 좀 걷어내 줘라 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거긴도 왜 그래? 아주 난리네. 에휴, 블랙박스 선도 다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당시 젊은이들 2000년대 초반에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붐이었다. 이 차가. 왠 줄 알아요? 이게 대학생 때 정말 뭐 여자친구나 혹은 뭐 학교 친구들이나 같이 어디 놀러 가기 최고로 좋은 차였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얘만 이게 있었어요. 진짜 이게 어디 뭐 젊은이들 놀러 다니기 딱 좋은 차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투스카니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마우라가 우리나라 싱글 머플러였거든. 2000년대 중반이잖아, 초중반. 그랬는데 옵션하고 상관없이 듀얼 머플러가 들어갔던 최초의 차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도어 글래스. 요즘 차들 이런 거 다시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도어 글래스 따로 있죠. 글래스를 누르면 여기만 열립니다. 짐을 싣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한 구조. 요즘 차에는 잘 없는 구조. 이제 들어서 다시 뭐 랜드로버 같은 차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엔 되게 혁신적인 구조였다고 보면 돼요. 그럼
또 유리만 열어가지고 짐 많이 실으라. 그리고 이 뒷자리 등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당연히 인원은 뭐 레저용, 캠핑용 차량이었기 때문에 저 의자를 제끼면 평탄화가 돼요.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게 등받이 레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 구성을 그 당시엔 굉장히 잘 해놓고 요즘 왜 안 하지? 아쉽네. 단지 이제 세월의 풍파를, 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량이라고 하니까 이런 풍파, 이런 거. 라이트에 백태가 오는데 이런 거는 복원 작업을 좀 거치면 돼요. 뭐 제가 복원 전문점은 아니니까 뭐 제가 하진 않을 거고, 이 정도 상태면 제가 하긴 좀 어렵고,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UV 코팅까지 다시 해야 되거든. 이걸 복원하는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벗겨낸다, 갈아낸다, UV 코팅을 다시 입힌다. 벗겨낸다, 갈아낸 데까지 가능한데 UV 코팅 장비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제 작업하는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영상이 좀 너무 또 길면 그런데, 아유, 이게 이 당시에 참 이런 거 유행이었어. 어우, 중석에 여친 손잡이. 여친 손잡이.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 당시 차를 구매할 때 돈을 좀 쓰셨네요. 이 당시에 프로토 에어컨 있는 차 보기 힘들거든. 스마트키 같은 것이야 당연히 없는 세상이니까, 없던 시절이야. 우리 저기 배피디 한 10살 때? 없던 시절이야. 근데 이거 프로토 에어컨 넣는 거는 옵션을 좀 많이 선택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물려받거나 했을 때는 뭐 리컨디션이죠. 리컨디셔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차주분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26. 그러면 우리가 차에다 100, 200, 300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현명한 선택을 나가 하신 것 같아. 얘를 안드로이드로 바꾸지 않고 위에다 올려놓겠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작업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또 지금 촬영 중인 차가 하나 있거든요. 스파크인데 물이 새서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차는 고무를 찢어놨는데, 얘는 그러지까지는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뒤로 나와 있죠. 고무틈으로 들어갔지. 이러면 뭐가 돼? 방수가 안 되지. 저 선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고무를 잘 밀착을 해도요, 이렇게 U자형으로 밀착되는 게 아니잖아. 선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V자형으로 밀착돼서 이만큼의 공간이 뜨잖아요. 삼각형 두 개 이렇게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을 타고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아직 거기가 진행 안 됐네. 스파크는 이 안에 녹이 나서 녹이 보였는데, 여기가 물구멍이거든요, 참. 근데 일로 오랫동안 물이 흘러내리잖아. 그럼 이 안에서 벌건 녹이 나오기 시작해. 이 안에는 원래 이너왁스가 발라져 있어서 녹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너왁스가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 녹이 나는 거지. 더군다나 이 당시 연식들이 녹에 취약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랜저 TG 초기형이라든지 우리 NF 초기형 같은 거 보면 휀다 다 부풀잖아, 녹슬어서. 그런 연식인데 물이 새면 안 된다. 더더욱이나. 요즘 차처럼 막 21년, 22년식들은 철판이 달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기 휀다 부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 자바라 관으로 넣기가 어렵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넣기가 어려울 때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어? 넣기가 어려우면 우리 와이퍼를 하나 부셔라. 이걸 사용해서 넣으면 되니까 연습을 하시고, 네, 그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 정상으로 선정리하는 거는 우리 하늘 1호를 따라다니도록 해. 자, 일단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셨던 대로 하이패스가 여기 있고 내비가 여기 있고 막 선이 넓 이렇게 이쪽으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 막 널브러져 있었거든. 그거 다 정리해서 몰았고요. 이제 그 후방 카메라, 차주분이 이제 그 후방 카메라도 요거랑 세트로 같이 사오셨거든요. 요거를 안드로이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올려놓는 시계. 이거를 올인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디오는 아니니까. 미러링? 모니터? 안드로이드 내장 모니터. 안드로이드 모니터죠? 안드로이드 모니터. 원래는 룸미러였나봐. 미러라고 써있어. 여기 이렇게 룸미러 뒤에 브라켓 붙여가지고 원래 룸미러 그걸로 했었던 모양인데, 요런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넣는 안드로이드 올인원보다는 스펙이 좀 떨어지니까
부팅 같은 게 조금 오래 걸리고 그래요. 이렇게 딱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카플레이 같은 거 무선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테스트를 했고. 그러니까 무선 카플레이가 이 차가 생긴 거지. 이게 몇 년식인데. 응? 2004년, 2005년 이런 거 같은 차에도 이렇게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를 달 수가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 선 다시 정리 다 해드렸고, 하이패스 밑에 있던 거 선 조절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아까 뽑아놨던 무언가? 도널드 덕 라이언 이거 방향제 아닐까? 어 방향제네. 향 좋아. 이런 거 다시 이제 다 꽂아놓으면 끝이지. 이거는 자체 안드로이드 들어가 있는 거긴 하더라. 어 자체 안드로이드도 얘는 있어. 그러니까 카플레이 모니터 저희가 보여드렸던 언더워시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비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15만 원 이상은 하더라고. 안드로이드 내장돼 있으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내장돼 있어가지고 어플도 이렇게 깔 수가 있고 GPS. 저희 가게 건물이 철강통입니다. 이게 참치캔 같은 가게라서 여기서는 잘 안 잡혀요. 나가야 잘 잡힙니다. 홈을 누르면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뜨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도 무선으로 타고 일반적인 미러링 스크린캐스트 이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얘가 블루투스 연동이 돼서 통화 기능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옥스로만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옥스 안드로이드 내비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그거 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얘예요. 걔는 대체하는 물건이 내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얘를 오디오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디오 작업까지 배선 작업을 다시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위에 내비만 빼고 그거만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를 옥스로 살려놓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만 신호만 가져오는 거지. 이런 경우엔 핸들 리모컨이 당연히 얘랑 연동이 안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인데 한참 더 탈 수 있을까? 차 상태는 되게 깨끗한데 일단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내비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오디오다. 요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러가겠습니다. 뭐 다 끝났지 뭐 이제 깔끔해졌잖아. 봐. 처음 할아버지가 차를 구입하셨을 그 상태에다 요거 하나 더 있는 거지. 무선 카플레이. 2005년식 스포티지의 무선 카플레이 만들기.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멋지시기를 바랄게요.